안녕하세요. 연세약탈현 치과원장 연재영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치과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, 임플란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치과가 없어져서 의무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해당 임플란트에 대한 식별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임플란트 종류가 많고 또 임플란트가 사용이 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식별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 대학병원급의 큰 치과에서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다룬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치과 병원에 가셔서 식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, 모두 가능한 건 아니고 일부 케이스에서만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